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저번에는 영어 버전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한국어 버전으로 들려드릴게요. 제목은 천지창조. 천지창조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둘러보세요. 정말 아름답죠? 이 모든 것들이 맨 처음에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네, 그림을 봐볼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두움 위로 다니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빛. 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둠 위로 다니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고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첫째 날 끝. 기쁨.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하나님께서 이번엔 물 사이에 공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어요. 둘째 날 끝. 네.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어요. 그러자 바닥이 드러났어요. 낮지요. 그 바닥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여 있는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어요. 셋째 날 끝. 첫째 날에 하나님은 무엇을 만드셨나요? 1번 빛이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빛을 만드셨어요. 낮에는 해, 밤에는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 끝. 네, 이게 형상들이죠, 여러분. 네, 지구 다시 왔네요. 하나님께서는 물 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새를 만드셨어요. 자녀를 낳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온 세상 가도록 번성하고 노래하여라. 다섯째 날 끝. 하나님께서는 이번은 동물을 만드셨어요. 가축이랑 야생동물이랑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을 만드셨지요. 이제 딱한 가지만 남았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일 특별한 하나가. 널 바나나, 바나나. 나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닮도록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자녀를 낳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다스려라. 물고기와 새와 동물들을 돌보아라. 첫째 날 끝. 사자가 제일 착하대요, 호랑이랑. 악어랑.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특별한 것은 동물이었나요?
아니죠. 사람이라고 했죠. 창조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보기 좋구나. 하나님께서는 일곱 번째 날을 쉬고 그 날을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일곱 번째 날 끝. 되게 웃기다고. 양한 마리, 양수 마리, 코끼리 한 마리에다가 부서져요. 다 꿈이 똑같아요. 양한 마리, 양두 마리, 코끼리 한 마리가 지나갔다가 깨는 거. 하나님은 만드신 창조물을 배우고 보고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날에 쉬셨어요. 맞아요. 네, 활동을 해볼게요. 시작. 첫 번째 날. 첫 번째 날. 빛을 만드셨다고 하고, 두 번째. 여기 이게 세 번째겠죠? 네 번째 거는 마지막으로 찍어볼게. 하나, 둘, 네, 오늘 천지창조라는 이야기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 재밌는 이야기 읽어볼게요. 그럼 안녕!